안녕하세요. 신현섭 셰프입니다. 쉽고 간단한 K 레시피 가이드 저와 함께 해볼 건데요. 벌써 9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잘 따라오고 있다고 믿고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 준비한 K 레시피는요. 삼색나물입니다. 말 그대로 세 가지 색깔의 나물로 만든 음식인데요. 전 세계적으로도 유일무이하다 할 수 있는 독특한 한식입니다. 한국의 나물은 산과 들에서 채취한 식물이나 채소로 만든 반찬을 통틀어서 말하는데요. 다양한 양념을 넣어 무치는 동안 손맛이 더해져서 독특한 맛의 조화를 이끌어냅니다. 서양의 샐러드도 다양하지만 나물 반찬은 99가지가 넘으니 정말 많죠?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삼색나물이 들어간 음식 중에 가장 잘 알려진 음식은 비빔밥입니다. 이 비빔밥은 드라마에서 예능에서 여러 번 소개가 되었는데요. 심야식당이라는 드라마에서는요, 장조림을 넣은 비빔밥이 소개되었기도 했고요. 한국 예능 수민의 반찬에서는 이 배우 김수미 씨가 직접 삼색나물을 무치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나물은 우리나라의 건국신화인 단군신화에서도 나왔을 정도로 한국 사람들이 가장 오래전부터 즐겨 먹던 정통 식품이었는데요. 특히 초봄에 나는 어린풀은 어느 것이나 뜯어 먹어도 약이 된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오랫동안 이 봄나물은 영양학적으로 뛰어난 음식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향긋하고 신선한 삼색나물을 맛있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재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색나물의 재료를 준비를 해볼 텐데요. 나물마다 하나하나씩 재료를 준비를 따로따로 해보겠습니다. 먼저 콩나물을 시작을 할 건데요. 콩나물에 그 손질하는 걸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콩나물이 있으면은 콩나물의 이 뒷부분에 끝부분을 살짝 이렇게 끝부분만 제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미리 손질을 좀 해놨습니다. 자, 콩나물 먼저 좀 데쳐보도록 할 건데요. 콩나물을 데칠 때 먼저 소금물로 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콩나물은 아스파라긴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해독작용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술 마신 다음날 이 콩나물국을 먹으면 효과적으로 숙취를 해소할 수 있죠. 한국을 대표하는 숙취 해소 음식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냄비에 먼저 콩나물을 넣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소금물, 준비해놓은 소금물. 그리고 뚜껑을 덮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익히시면은요, 충분히 잘 삶아서 맛있는 콩나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콩나물이 삶아지는 동안에 시금치를 다듬어 볼 겁니다. 끝에 부분을 자르신 후에 이렇게 잎을 하나하나씩 떼어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콩나물이 다 익은 것 같은데요. 한번 열어볼게요. 특유의 간을 하지 않아도 이 소금물로 했기 때문에 콩나물 자체에도 충분히 간이 되었을 거예요. 이제 콩나물을 준비를 해놨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는 시금치를 한번 데칠 건데요. 시금치를 데칠 때에는 소금을 약간 넣고 데쳐주시면 더 좋아요. 그러면은 시금치가 가지고 있는 색을 더 푸릇푸릇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소금을 한 장큰술 정도 물에다 넣고요. 그냥 이렇게 해서 이쪽 좀 줄기 부분이 조금 더 세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아래가 가도록 꾹꾹꾹 눌러서 지금부터 한 1분 뒤에 건져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바로 차가운 물에다 식혀주셔야 돼요. 이 시금치는 옛날 만화 뽀빠이에서 소개가 되었는데요. 주인공이 시금치를 먹으면 정말 힘이 솟는데 그만큼 시금치가 비타민, 철분, 식이섬유 등의 각종 영양성분이 들어있는 나물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시금치는 정말 물기를 아주 꼭 짜주셔야 돼요. 물기를 꼭 짜서 시금치가 너무 길면 한 5cm 정도로 잘라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콩나물과 시금치까지 준비가 됐고요. 자, 이제 표고버섯을 준비를 좀 해볼게요. 표고버섯의 밑둥을 칼로 자, 이렇게 잘라서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표고버섯은 물로 씻지 마시고요. 깨끗하게 한번 털어서 준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표고버섯은 비타민 D가 풍부한데요. 이 현대인들에게는 부족한 영양소 중 하나가 바로 이 비타민 D죠. 햇빛을 충분히 쐬어주면서 표고버섯을 드시면 비타민 D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자, 시금치를 무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장과 소금으로 간을 잡을 거고요. 자, 간장. 자, 간장과 소금을 넣어서 먼저 간을 살짝 잡아줄 거예요. 깨소금. 그리고 참기름. 이렇게 해서 조물조물 무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금치 나물을 완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시금치가 삼색나물의 초록색을 나타내는 만큼 시금치 외에도 뭐 오이라든지 근대, 뭐 초록색 채소를 사용할 수 있어요. 뭐 무치는 방법도 비슷비슷하니까요. 뭐 주변에 있는 채소들, 이렇게 데쳐서 드실 수 있는 채소들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콩나물을 한번 무쳐 볼까요? 자, 콩나물을 준비를 해 주시고요. 자, 콩나물이 저희가 소금물로 데쳤기 때문에 간을 보시고 묻혀주시는 게 좋아요. 충분히 간이 짭조름하다 하면은 굳이 소금을 많이 넣지 않고 하셔도 좋습니다. 자, 먼저 다진 파, 다진 마늘 넣고요. 조물조물. 그리고 고춧가루를 넣을 거예요. 이 고춧가루를 넣어야지 색이 잘 나기 때문에 먼저 이 세 가지를 넣고 조물조물 묻혀주세요. 콩나물은 사실 아시아 마켓에서 구입이 가능하지만 콩나물 대신에 숙주나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콩나물은 10분간 삶지만 숙주는요 2-3분이면 충분히 익어요. 그리고 도라지도 삼색 중에 흰색에 해당하는 나물의 한 종류인데 도라지는 기관지에도 좋기 때문에 감기 예방에 도움을 주는 건강식 재료예요. 콩나물 숙주를 대체할 수 있고 조리 방법도 비슷하기 때문에 쓰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도라지는 약간 쓴맛이 강한 편이라서 반드시 소금으로 문질러서 쓴맛을 제거하시고 묻혀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깨소금, 마지막으로 참기름. 자, 이렇게 콩나물 무침도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요리예요. 버섯나물 익혀줄 건데 후라이팬에서 요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고버섯을 넣어주세요. 소금을, 버섯의 수분만으로 먼저 볶아주다가 이게 기름이 들어가면 고소한 맛을 내주거든요. 그때 넣어주시면 됩니다. 식용유를 넣고 버섯을 볶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수분이 올라오면 마지막에 참기름을 넣고 마무리 할 거예요. 다 됐습니다. 자, 이건 고사리라고 하는 건데요. 이 표고버섯 대신에 갈색을 담당하는 나물입니다. 이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건강에 좋고요. 단백질, 철분, 비타민이 풍부해요. 보통은 이렇게 한번 삶은 뒤에 말려서 건 고사리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요. 따로 손질할 필요 없이 한 번만 삶아서 요리하면 끝이죠. 자, 드디어 삼색나물이 완성됐습니다. 이야, 색깔이 정말 조화롭지 않나요? 자, 그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짭조름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정말 일품입니다. 이 삼색나물은요, 한국의 명절 음식 중 하나인 잡채에도 삼색나물이 활용할 수 있는데요. 당면을 푹 삶아서 도라지, 고사리, 시금치 등의 삼색나물과 같이 섞어 먹으면 어느새 배가 든든하게 맛있는 잡채까지 만들 수 있겠죠? 자, 오늘 삼색나물 함께 만들어 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어렵지 않으셨죠? 앞으로 저와 함께 한다면 한식을 더 쉽고 간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고급 코스도 생각보다 따라할 만한데 아실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영상이 남았는데요. 고급 코스의 마지막이자 초간단 K레시피의 마지막을 장식할 음식은 과연 무엇일까요? 끝까지 놓치지 말고 함께 해주세요.